SK하이닉스, 케어랩스, 비덴트, 우리기술, 현대로템, GKL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DLENC, 테스, 태경BK, 한화시스템, 한화솔루션, 에이트원을 담았고요. 매일경제TV는 DY파워, 파크시스템즈, 보라티알, IS동서, 현대그린푸드, 센트럴모텍을 담았네요. 자, MTN입니다. AP위성, CJ, CGV, 롯데쇼핑, 이마트, 삼성화재, 네이버, LG전자, 그리고 한국조선해양까지 선정했네요. 네, 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뭐부터 좀 준비하셨나요? 네, GKL을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GKL이요. 네, 어쨌든 지금 글로벌 증시가 뭐 나스닥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제 신고가, 유럽하고 미국 증시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나라 증시도 좀 안정화를 꽤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가장 큰 영향은 코로나가 어쨌든 해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아니겠습니까? 경기 부양에 대한 이슈도 있고, 그러면 이제 여행주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된 종목군들은 외국 여행 계획이 얼마나 유입되느냐 여부가 실적을 판가름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인데, 뭐 서서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이 좀 나온다라면 좀 저가, 그러니까 그 시장이 좀 흔들리더라도 주식이 하락하기보다는 좀 반발 매수세가 더 유입될 수 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좀 저평가 인식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KL을 좀 선정을 좀 해봤고요. 뭐 국내 여행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통 호텔 수요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카지노 관련돼서의 매출은 아직은 뭐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앞으로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본다면 뭐 최근에 증시가 좀 조정기에 놓였음에도 불구하고 큰 조정 없이 옆으로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16,700원 전후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충분히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 생각하고 있고요. 뭐 한 2만 원 정도까지의 목표가는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다. 특히 이제 코로나 이슈 자체가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언제든지 이게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관심 있게 좀 보시고요. 수급적인 측면은 아직까지는 조금 확인할 자리는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뭐 악화될 여지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절가를 잡는다라면 뭐 15,000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저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실적 적인 부분은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 적자 흐름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도 최근 들어서 주가 흐름이 좀 견고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는 기대감이 그만큼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지금 주식이라는 거는 뭐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도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IT 기술주들,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추세 상승을 보여줬던 것은 실적도 좋아진 것도 있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전국 때문에 시대가 급변할 수 있다는 기대감들 때문에 주가가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이제 여행주들 좀 그런 흐름들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네, 그런 흐름에서 여행주, 카지노주 이런 흐름 짚어주셨고요. GKL 알아봤습니다. 1차적인 목표 한 2만 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테스를 선정해 봤습니다. 뭐 반도체, 뭐 OLED, 뭐 부품주들, 뭐 장비 부품 소재주들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좋은 건 아니죠. S&P 500이라는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보여줬는데 나스닥이 아직까지는 뭐 한 60일선, 20일선 이하에서의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뭐 국채금리 상승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 기술주들에 대해서의 어떤 하락이 좀 부담감을 작용하는 것인데 우리나라 기술자하고 뭐 미국의 기술자하고의 사업은 다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구글, 뭐 아마존, 물론 애플은 좀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페이스북이란 이런 업체들을 본다면 거의 소프트웨어 쪽, 이런 쪽에 대한 기반된 사업이라면은 우리나라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대표적으로 뭐 하드웨어 쪽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 전체 흐름을 본다고 하면 지금 뭐 S&P 지수 뭐 신고가 흐름 가고는 있지만 나스닥 같은 경우 어제 간밤 증시로 봤을 때 그래도 0.59%라고 하면 그래도 선방한 거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라는 게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단순하게 뭐
시중에 현금이 풀렸다는 것만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조정은 충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연말까지 혹은 내년까지의 증시의 상승 추세를 이탈시키는 건 아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렇다라면 저는 뭐 기술주들 조정이 나온다라면 충분히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테스는 뭐 그렇다고 해서 조정다운 조정도 없었습니다. 최근에 코스닥 시장이 좀 코스피보다는 좀 큰 폭에 120선까지의 큰 폭의 조정이 나왔습니다만은 테스 같은 경우는 조정도 안 나오고 계속해서 우상향 하려고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치고 나갈 때도 더 강하게 치고 나가는 매물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뭐 31,000원, 32,000원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가격대다. 언제든지 고점을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기업은 고점 돌파 가능성 열어놓고 계속해서 좀 관심 있게 보시거나 없으시면은 좀 비싸다 생각이 들더라도 고점대에서 매수해 볼 수 있는 어떤 그 용기가 필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 가격 그렇게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29,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해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35,000원, 뭐 조금 중기적으로 본다라면 한 4만 원대까지 목표가는 열려 있지 않나. 4만 원이 2017년에 최고점의 가격이긴 한데 예. 전 충분히 한 2분기 때까지의 목표가 달성 가능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테스의 이런 차트를 좀 넓게 펼쳐봤더니요. 정말 말씀하신 대로 견고하게 우상향을 하고 네. 있네요. 그 코로나 국면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예, 차트가 예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네. 표현을 하면 되는 걸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테스라는 기업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35,000원에서 또 2차적인 목표가로는 네. 4만 원까지도 보고 계신다는 조언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스 알아봤고요. 자, 세 번째 종목입니다. 네. 오늘은 솔직히 좀 어떤 뭐라 그럴까 그 종목을 선정했을 때 어떤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약간 백화점식 뷔페식의 종목을 선정을 해봤어요. 무슨 얘기냐면 네. 경기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는 뭐 쇼핑, 여행, 뭐 엔터 관련된 종목을 선정을 해봤고 그래도 뭐 기술주는 계속해서 봐야 된다 생각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경기 민감주, 뭐 시크니컬 관련된 업종군에서 대표적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조선주들 빼놓을 수가 없었죠. 그쵸.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을 또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뭐 LNG선 고부가치 선박에 대한 수주는 작년에 조금 머뭇거림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뭐 우리나라뿐이 아니죠. 전 세계적인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뭐 해외 플랜트 수주든 조선 이런 수주든 전체적으로 대규모 굵직굵직한 수주는 좀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이제 작년 하반기서부터 다시 좀 수주가 개선되는 부분들을 좀 확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올해는 상당히 신규 수주 좋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민감주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 특히 또 이제 해운업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조선사들, 고부가 가치 선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벌크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수익성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고점을 갱신하면서 치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저는 어찌되었든 뭐 다우존스가 신고가를 간다는 것은 굴뚝주들이, 전통 굴뚝주들이 간다는 것이기 때문에 조선주들 같이 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지금 뭐 고점 돌파하는 가격대 충분히 공략해 볼 만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저는 한 15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 예. 열어놓고 대응하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뭐 손절가를 잡는 건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한 11만 원, 10만 5천 원을 좀 크게 이탈한다라면 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음번 반등 시에 다시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뭐 4%대 강세 흐름인데 공시도 하나 나왔습니다.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8,230억 원 규모의 선박 10척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 이런 네. 또 좋은 소식도 들려왔네요. 자, 12만 2,500원 흐름인데요. 1차적인 목표가 15만 원 선까지 잡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관심주 보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를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SK하이닉스, 네. 예. 뭐 오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나스닥이 조정이 나왔어도 국내 주요 기술주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쪽 관련된 기업들의 조정은 크게 나오지 않았어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조정이 나오는 듯 하면서도 결국에는 21선을 지켜지면서 예. 좀 반등을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결국에는 반도체 업황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지금 D램 가격 안정적인 회복세를 회복 혹은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낸드 플래시 가격도 나쁘지 않다. 특히 수요가 공급을 계속해서 앞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공급 부족 상태는 연말 내년까지는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는 반도체라는 게 뭐 IT 기기 쪽도 들어가지만 차량용 반도체 이런 시장도 계속해서 고부가 가치의 고성능의 반도체가 계속 탑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뭐 하이닉스의 실적은 뭐 의심할 여지가 없다. 이제 1분기 실적 뭐 3월이 지나게 된다라면 또 1분기 어닝 시즌에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기간 조정을 주고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12만 원을 크게 이탈하기 전까지는 조금 지금 가격대부터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뭐 나스닥이 약간의 머뭇거림은 있지만 의외로 3월달 나스닥 시장이 좋게 움직일 수 있다. 14,000대까지 다시 올라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국내 증시도 좀 부정적인 시각에서 조금은 다시 뭐 아주 뭐 긍정적인 시각은 아니겠지만 다시 박스권 상단 3,200포인트 때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고점을 갱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저는 한 17만 원 정도 단기 목표가 열어놓고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17만 원 선까지 보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뭐 지금 단기 목표는 15만 원인데 약간 예. 중기적인가 한 4월 달 흐름까지 좀 본다라면 충분히 17만 원도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증권사들도 다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네. 오늘장에서도 그런 흐름이 나왔고요. 어쨌든 대표님의 관심주 SK 하이닉스 어쨌든 반도체 쪽의 업황을 잘 보고 계신다는 의미로서 꼽아 보셨습니다. 목표가 1차 15만 원, 2차적 으로는 17만 원 선까지 제시를 해주셨네요. 손절 라인은 12만 5천 원입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